마스크를 깎아서 말려서 우리 언니가 떡이 먹고 싶다네요. 그래서 호박떡 해주려고 저 이거 까먹고 있어요. 잠은 안 오고 그래서 해서 썰어서 말려요. 녹말에다가 햇빛에 말려놓으면 떡 해먹을 수 있어요. 호박떡. 이렇게 껍질을 깎아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해서 말려서 언니한테 떡을 한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언니가 그 맛을 못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도 심란하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실망이 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걸 적거나 뭐 욕을 하거나 이런 거 있죠? 정말 잘못된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큰 코닥친다는 사실. 남을 아프게 하거나 남을 욕하게 되면 그 사람도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저도 오늘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응원해 주시는 못할 망정.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생 댓글에 상처 입고 마음을 달리 먹고 하는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자기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어도 그렇지. 열심히 하고 있는 실방에 가서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언니가 이 호박을 보관을 했는데 보관을 너무 잘했죠. 아직까지 이렇게 싱싱한 거 보면 언니가 기다려 뜨개서 줄게. 이렇게 늙은 호박이 약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언니랑 떡을 해서 먹으면 약이 되겠죠? 그래도 이 세상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잘하죠? 아이고, 손가락이야. 뭐든지 해서 먹을 땐 좋은데 힘이 드네요. 잠 안 자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도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이제 팔에 힘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아이고, 힘드네요. 자려고 누웠다가 잠이 안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호박이 엄청 커요. 지금 썰어 놓은 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엄청 많이 크거든요. 이거 호박을 삶아서 믹스기에 갈아서 꿀하고 타 먹어도 맛있어요. 아, 그리고 안에 이거 씨앗을 감싸고 있었던 이거 있죠? 얘들은 버리지 마라 하더라고요. 얘들이 굉장히 좋은 거래요. 그래서 저도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썰어요. 아이고, 호박이 워낙 커서 팔에 힘 다 빠졌어요. 하고 팔에 힘 빠져. 두껍나? 팔에 힘이 빠져서 두꺼운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것만 하면 다 한 거예요.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나를 알아주고 믿어주고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살아갈 힘이 생기겠죠? 아고 손가락이야. 아, 이제 손이 아파요. 해가는데, 아, 손 아파. 요것만 하면 다 했어요. 색깔 이쁘죠? 그죠? 모두가 나를 욕을 해도 한 사람만이 그래, 넌 잘하고 있어, 용기 내, 괜찮아 이렇게 해준다면 살아가겠죠, 그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세상 살다 보면 힘 빠질 때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피해 입을 때도 있고, 이유도 모르고 피해 입을 때도 있고, 에이, 진실은 언젠가는 다 알게 되니까 괜찮아요.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 가자. 힘을 내세요. 저도 힘을 낼게요.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들 있는데, 에이, 나쁜 사람들. 이게 이제 손이 아프니까 이게 너무 두껍게 막 썰어져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얘만 하면 다 끝나요. 몸이 힘든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면 약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유튜브 하면서 마음 다치지 않게 서로 힘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쓸데없는 건 버리면 돼요. 예쁜 마음으로 착하게 잘 살아가고 우리 인생 아름답게 살아가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 화이팅! 보여드릴까? 이렇게 다 펼쳐서 이렇게 놔뒀다가 내일 햇빛 제 농막에 가서 말릴 거예요. 오방충이 왜 있는지. 대충 해놓고 썰어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땀만큼 썰었어요. 손도 아프겠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그렇지만 괜찮아요. 마음만 안 아프다면 호박떡 해 먹을 거예요. 유치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웃음 가득한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